속성으로 쉽게 그리는 팝아트 초상화 기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재료와 도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캔버스 3호입니다. 굳이 이 사이즈로 선택한 것은 A4 용지와 크기가 잘 맞아서입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다양한 사이즈로 그려도 무방합니다. 오늘 그릴 블랙핑크 사진입니다. 정말 매력적이네요. 캔버스와 사이즈가 맞게 뽑았습니다. 형태 뜰때 사용될 EH 연필입니다. 철펜이나 볼펜을 쓰기도 합니다. 캔버스에서는 잘 지워지진 않아요. 연필가루가 풍기기도 하고요. 네임펜입니다. 유성이면 아무 펜이나 괜찮습니다. 검은색 마커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붓들입니다. 따로 사진 않고 화실에 굴러다니는 걸 주워 쓰고 있어요. 붓 상태가 좋진 않지만 단순한 표현이 묘미인 팝아트라서 그런대로 쓸만합니다. 이건 구성붓인데요. 넓은 부분을 깨끗하게 칠할 수 있어요. 디자인 사선 붓은 다목적으로 쓰기 좋아요. 숙련도가 좀 필요하지만요. 유화 아크릴 겸용붓입니다. 보통 아크릴화는 이걸로 그립니다. 수채화붓 700R입니다. 탄력도 적당하고 세부 작업하기 좋아요. 새필입니다. 눈동자나 입술 등을 정교하게 칠할 수 있어요. 팔레트인데요. 수채 팔레트에 호일을 씌웠어요. 물론 아크릴 전용 팔레트도 있습니다만 일단 굳으면 안 지워지는 물감이다 보니 정리가 귀찮아서 일회용으로 쓰고 있어요. 랩도 괜찮더군요. 아크릴 물감으로 그릴 겁니다. 물로 희석해 사용하지만 일단 굳으면 다시는 녹지 않아요. 이제부터 팝아트 초상화를 쉽게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작업은 캔버스의 원본의 자리 잡기입니다. 위치와 크기, 배경 공간 등을 고려해 주세요. 압정이나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자국이 좀 남겠지만 채색 시 메꿀 수 있어요. 원래 제대로 그리려면 인물 스케치 과정부터 배워야 하는 건데요. 이건 시간과 노력이 제법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선 속성으로 쉽게 배우기 위해 먹지로 베낄 겁니다. 누구나 쉽게 완벽한 형태를 얻을 수 있겠죠. 먹지선이 트여서 베낀 티가 나긴 합니다만 티가 나도 팝아트는 무난합니다. 검은색 테두리로 마감하기 때문에 베낀 흔적을 감추어주죠. 그러니 원데이 수업도 가능하고 그냥 그릴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도 팝아트 할땐 먹지를 애용합니다. 먹지선을 딸땐 철펜이나 볼펜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EH 연필을 사용합니다. 작업된 부분이 구분도 되고 나중에 지울 수도 있어서죠. 이렇게 형태가 거져 나왔습니다. 먹지로 떴어도 미흡할 수 있어요. 원본을 관찰하며 EH로 수정 보완합니다. 사비 등 무른 연필은 탁하고 섬세하지 못합니다. 좀더 이쁘게 하기 위해 팔굵기를 줄여봅니다. 피부만 보이면 단조로워서 옷을 올려 입혔습니다. 유성펜으로 형태선을 강조해 둡니다. 채색할 때 형태가 지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피부색은 최대한 단순한 레시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 보완 시 똑같은 색을 다시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존 브릴리언트와 흰색으로 피부톤을 만들 겁니다. 기본 색에 다른 색을 첨가하여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만든 색을 칠하기 전 확인해 봅니다. 흰색의 양을 가감하며 피부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색이 고르게 펴지도록 칠해줍니다. 1차 채색의 건조 후 2, 3회 정도 덧칠을 해줍니다. 아크릴은 얇아서 얼룩지거나 흐릴 수 있어요. 마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헤어드라이를 이용하면 좋아요. 덧칠 중 형태선이 안 보일 듯하면 피해서 칠하거나 선을 보강 후 채색합니다. 보라색이 흐리네요.
세 번은 겹칠해야 발색이 좋을 듯 합니다. 아크릴은 색상마다 밀도가 달라요. 건조 후 덧칠하고 있어요. 헤어드라이로 빠르게 말려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두텁게 칠하고 싶으면 붓을 눕히세요. 평평히 칠해도 좋지만 세 번째 덧칠은 머릿결이 느껴지도록 결방향으로 색칠하고 있어요. 눈동자는 취향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갈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등. 검은색 테두리로 정리할 것이라 정밀하게 칠하진 않았어요. 눈동자를 칠한 붓은 굳지 않도록 물을 적셔두고 다른 붓으로 다른 곳을 칠하고 있어요. 붓은 물감이 굳으면 버리게 됩니다. 붓이 여러 개면 붓을 빠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요. 붓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덧칠을 해서 발색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로 포인트를 줘서 광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본의 의상은 검은색이지만 단순화된 선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 색을 바꿨습니다. 화려한 색이 많이 들어갔으니 옷은 저채도로 잡아 대비가 되도록 했습니다. 반지는 차분하게 회색으로 정했습니다. 마르기 전이라면 물티슈로 지울 수도 있어요. 외곽선을 따기 전이라 지금은 그림이 밍밍합니다만 테두리를 두르는 순간 생명이 불어넣어질 겁니다. 손가락 확대 축소는 신의 선물입니다. 눈 윗라인은 아래보다 굵게 표현합니다. 눈동자는 윗꺼풀 그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윗부분은 검정색 영역이 많게 칠합니다. 눈썹의 사실적인 표현은 난이도가 높은 건데요. 팝초에서의 눈썹은 엄청 쉽죠. 펜선은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엄청 신중해야 합니다. 원래 윤곽선은 세필로 그리는데요. 붓보다는 유성펜이 훨씬 다루기 쉽습니다. 지금은 마커로 작업 중입니다. 입술의 도톰한 부분만 선을 따주고 나머지는 색상으로만 구분되게 합니다. 머리칼 라인은 굵은 결 위주로 간략히 따줍니다. 너무 많은 선은 조잡해 보일 수 있어요. 큰 덩어리는 좀 더 굵은 선으로 강조해 표현합니다. 실수한 부분을 살색으로 커버하고 있어요. 화이트로 밝은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옆면까지 연장해 그렸습니다. 캔버스에 그리면 액자가 따로 필요 없죠. 단조로운 느낌이 들어 머리띠를 빨간색으로 바꿔 포인트를 줬습니다. 몇 작품 더 선보여 드릴게요. 참 바니시라는 마감 재료가 있어요.
무광, 유광 두 타입이 있고요. 보존력도 좋고 발색도 살려줍니다. 꼭 아크릴용을 사용해야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